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유봉이다의 김진영 가을라인데 반갑습니다. 기억나세요? 기억나세요? 네. 초반까지 왔잖아요. 그때 소양강 전에 불렀다? 네. 근데 이형준은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시죠? 근데 이형재 분이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. 형재 분이 꿈을 향해를 부른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. 좀 춤을 향한 꿈을 접질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고해소에서는 저번 달에 불렀잖아요. 같이 부르고 싶다고, 같이 부르고 싶다고.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몸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노래할 때 춤이나 율동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곡을 꼭 하고 싶다고 형제분이 쫄라가지고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왔는데 운전만 해줘도 돼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불러보자고 해서 고해소에서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귀엽네요.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참